네, 여러분들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여러분들 연휴 동안 저에게 그 문자도 많이 오고 방송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제가 집회 준비하느라고 그 방송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일단 연휴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본게 뭐냐면요, 언론들이 12일 날 보도 형태를 많이 봤어요. 11일, 12일. 그러니까 우리가 연휴가 지금 빨간 글씨가 여러분들 12일부터 있잖아요. 빨간 글씨가 12일부터라서 얘네가 11일날, 그러니까 지네끼리 얘기하는 그 추석 밥상머리에서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지네가 의제를 만들더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니들이 언제 민주정부에 대해서 니들이 뭐 잘한다 그런 언론한테 기대도 안 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동시에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언론, 대한민국의 이 기레기들과 이 정치검찰들은 하나라는 걸 요번에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아요? 언론이 그냥 여러분들 저런 기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라고 부르지 말고요. 여러분들, 쟤네들은 언론, 잠깐만요. 족 가고 있네. 족을 47년 전에 깠어요. 짐 싸시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말이 언론이지만, 말이 언론이라고 하지만 언론 권력이에요. 언론이 아니라 언론 권력이 결국은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같이 힘을 합쳐갖고 민주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현재의 여러분들 상황이에요. 정확히 보면 그렇죠?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힘을 합쳐서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좌초시키기 위한, 그쵸? 현재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맨날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미완의 완성이었던 언론과의 어떤 진짜 맞짱 떴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예, 추석 때 언론 보도 형태에서 분노하는 것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찾았는데, 일단 가장 그 기가 막힌 게 언론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특히 12일 날 많이 어떤 그 뭐죠? 여론조사를 발표하더라고요. 조국 임명 잘못됐다 51%. 막, 문재인 정부가, 뭐, 부정평가가 높다. 막,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 잘못한다. 53.3%. 뭐, 잘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더라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다. 그리고, 검찰의 조국 수사는 정당하다가 60.2%.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도, 조국 임명은 잘못했고, 검찰의 수사가 잘하고 있다라고 60%가 나와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검찰 개혁 공감한다가 거의 60%예요. 이거 언론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검찰 개혁에 공감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웃기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 마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수사를 아주 검찰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60%예요. 이거는 뭔가 여러분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셔야 되고, 검찰 개혁을 국민들이 더 높은 수치로 외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가장 쓰레기 기사라고 뽑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연합뉴스를 봤어요. 연합뉴스를 12일 날 보고 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박근혜가 900일째 감옥에 갇혀 있대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박근혜가 900일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박근혜가 추석, 설을 여섯 번째 감옥에서 보낸다. 그게 뉴스야? 어? 그러면 10년 장기수는 추석, 설 10년째 보낸다. 법은 만일에게 평등하다며. 어? 난 기가 막혀갖고, 900일째 갇히고 있으면서, 추석 설, 여섯 번째 갇혀있대. 왜? 빼내라는 거야. 어? 이게 언론이야? 박근혜가 그동안 어떤 헌법을 파괴하고, 응?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추석설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그가 왜 저렇게 추석설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지, 형량이 몇 년을 받았는지 나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대놓고 풀어주라는 거야. 어? 야,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구나. 이 수준이구나. 어? 난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면 몇십 년째 장기수들은, 그 사람들은 왜 인터뷰해갖고 20년째, 24번째 명절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은 인터뷰 안 하나? 박근혜는 뭐 굉장히 특이한 존재야? 특이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예, 전 세계 최초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통령 한 사람은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야 됩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저 다 그 최 회장님이 알아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권 잡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박근혜가 최초예요. 예. 예, 추석 때 여러분들, 아, 웃긴 현상이 벌어졌어요. 예, 여러분들 시위도요. 시위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그쵸? 시위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난 나경원이랑 황교안이랑 뭐 시위하는 거, 나 나경원이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거 보고, 어? 야, 나경원이가 무슨 진상도 아니고 무슨 경찰이 삥 둘러갖고, 야, 좀 보이게 시위를 해. 어? 뭐가 그렇게 죄진 게 많았는지 나경원 혼자 피켓 들고 있고 경찰이 삥 둘러 있어요. 야, 그게 무슨 시위야? 어? 네가 얼마나 진상짓거리를 하면 경찰이 삥 둘러. 시위는 네가 혼자 이런 시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무슨 경호부대만. 아, 난 기가 막혀갖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나경원 시위하는 걸 봤어요. 나경원 하나 있고 주변에 경찰들이 몇 중으로 둘러싸가고 있어요. 어? 그게 무슨 시위야? 어? 야, 그게 1인 시위냐? 경찰 시위냐? 어? 황교안이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위하고 니들과 아무 소용없다. 어? 왜 그러냐면, 그래, 황교안이랑 나경원이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니까 뭐 지네가 뭐 이번에 조국 말도 안 되는 걸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그 나경원이도 좀 있으면, 예, 저희가 그 나경원이 인사청탁 혐의, 개국본에도 조만간 여러분들 법률적 검토해갖고 가장 빠르게 나경원도, 조선일보 기자 나경원 뭐 이렇게 하고 저희가 개국본에서 지금 고소 고발 준비하고 있어요. 고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촛불 집회 끝나면 바로 나경원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만 의혹이 있는 데들은 개국본에서 다 고발할 거예요. 예, 좀만 기다리시고. 손학규가 제일 안쓰러웠어요, 솔직히.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손학규가 지금 막 비 맞아, 마침 쟤네들은 또 시위할 때 비 엄청 내리더라고. 아주 고맙게 하늘도, 응? 예, 뭐 가짜 났는지, 비도 많이 내리고 막 우비 입고 뭐 시위하는데, 손학규 여러분들 요번에 어떻게 보면 추석 전까지 지지율 10% 안 나오면 물러난다 그랬잖아요. 추석 전까지 지지율 10% 안 나오면 물러난다고 저희가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 10% 나오려면 거의 확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생결단으로 촛불 들고 있는데, 손학규 씨 좀 정신 차리고 다시 그 토굴로 들어가시든가. 응? 그 뭐 그 자꾸 그 당대표 미련 남아갖고 뭐 제3지대고 뭐건 헛건날 손학규 촛불 집회 한다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비 엄청 내렸어요. 예. 그 다음 제가 뽑은 또 여러분들의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태경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 역사 왜곡하는 나쁜 대통령이래. 그렇고 우리 하태가 왜 이게 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는 나쁜 대통령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나 좀 봤습니다. 잠깐만. 또 폭파됐어? 무슨 그랬더니, 그 남북의 이상가족 미상봉은 남북 정부 모두의 잘못이다. 당연히 남북의 모두의 잘못이다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상가족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상가족 문제 신경이나 썼습니까? 어? 그러면서 하태경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그 북한과 일본을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잣대가 너무나 지나치다. 야, 진짜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일본에게는 엄격하게 엄격하다. 야, 그럼 우리 동포고 앞으로 통일을 향해서 나가야 될 민족인데 이명박근혜 때 그러면 이명박근혜가 옳은 거니? 북한에게 너무나도 강경파를 해가 강경적으로 대해 갖고 나라가 맨날 그 무슨 긴장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본에게는 너무 북한에게는 너무 강경하고 일본에게는 너무너무 너그럽고 그래 갖고 일본군 위안부합의도 몰래 맺고 응? 그게 맞는 건가요? 어? 일본에게 너그러운 게 역사 왜곡을 안 하는 건가?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잠깐 여러분들 좀 아마추어 같이 벌레 하나 들어왔다 그래갖고 이 8천 명이 넘는 방송에서 벌레 그거 진짜 아마추어 틱한 거야 여러분들. 어? 그런 거한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르고 봐. 창피하게 무슨 벌레 하나 들어왔다고 뭐 벌레 그거 여러분들 수준 떨어지게 왜 그러고 앉아 있어? 어? 쟤네들이 원하는 짓을 왜 여러분들이 그러고 앉아 있어? 어? 응? 그냥 벌레 있으면 있나 보다 해. 뭘 그걸 벌레 하면서 그러고 앉아 있어. 어디 가도 외구들은 있고, 일베들은 있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지, 그걸. 어? 아주 수준 낮으니까, 뭘 그, 걔네들 원하는 대로 빨려 들어가갖고 그러고 앉아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갔어요. 민경욱이가 또 헛소리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딱 북한 대변인. 너희들은 일본 대변인이냐, 그럼? 어? 너희들은 뭐 일본 대변인을 넘어서 뭐 일본에 이중되니? 아주 정신들 차려야지, 자유한국당. 어?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하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자유한국당, 본인들이 말하는 역사 왜곡은 친일 사관에 더불어서 일본을 숭배하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5,000년을 같이 살았고 70년을 떨어져 살고 있는데, 과연 일본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역사 왜곡인지는 자유한국당이 반성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께서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시죠. 예,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고무적인, 제가 늘 얘기했죠. 남북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엔 총회에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엔 총회니까 당연히 일본에 아베상도 오시겠죠? 우리 아베도 오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가 어떤 그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거는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북미 문제도 해결의 징조가 서서히 보이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일본에서 전쟁주의자이고 강경파였고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친일파였던 볼턴이 전격 경질되면서 여태까지 이제 볼턴에 의해서 일본의 말을 대변하라고 북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삐그덕거리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유엔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북미 간의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진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북미 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진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순서라고 생각해요. 유엔 총회에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 뭐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파 전쟁주의자인 볼턴을 제거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북미 문제 그리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 진전은 무엇이다? 개성공단과 바로 금강산 관광의 재개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죠? 제가 늘 가을 때까지만 좀 기다리라는 얘기 있죠? 저는 볼턴이 제거되고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그 결실은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요 진짜 치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적폐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 적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죠. 쟤네들이 남북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또다시 한반도가 긴장관계를 유지해야만 자기네들이 빨개인 프레임이 통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저들에게는 정권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후보 시절부터 다짐했던 분이에요. 저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의 이 친일 토착 외구 세력들의 가장 미천은 뭐예요? 북한과의 관계 대치예요. 북한과의 갈등. 북한과의 갈등을 이용해서 북한과의 첨예한 대립을 이용해서 그들은 늘 정권을 잡고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그 자유한국당과 우리 이 친일 토착 외구들이 가장 미천인 남북 문제 해결하고 있죠. 안에서는 검찰 개혁을 시도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언론 개혁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꿈꿨던 그가 꿈꿨던 정치 그가 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옆에서 가장 잘 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언론과 맞짱 떴던 노무현 대통령, 그 언론 개혁에 실패했던 노무현 대통령. 지금 같은 정치 환경이 아니었었고 조중동과 맞짱 뜨면서 언론 중재위원회에 수만 건, 수십 건들을 저기 그 중재를 요청하고 정정 보도를 받아내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정말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미완의 정치, 미완의 개혁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완성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도 조선일보와 이런 동아일보 조중동과 정면으로 어떤 소송을 불사하면서 쌓았던 그런 경험. 저는 여러분들 저런 거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론에다가 뭐라고 하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런 발언을 안 하죠. 저는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론들이 일제히 이렇게 저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요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연휴 때야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 언론 권력이라고 부릅시다 앞으로. 우리 예, 다 같이 이제는요 언론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언론 권력은 왜? 언론이 권력자가 돼버림으로써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기능을 잃어버리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유불리를 따라서 기사를 생산하고 그 정부를 비판하는. 이 언론 권력은 뭐예요? 언론 권력이 이미 적폐가 돼버렸던 거예요. 언론 권력이 어떤 정부를 죽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내려오는 이 승계 구도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까? 왜 재벌들의 여러분들 그 승계 구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왜 조선일보 방씨 가문이 저렇게 조선일보를 오랫동안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언론이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언론 권력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방씨 일가가 조선일보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방씨 일가가 저렇게 언론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대대손손 잡고 있으면서 물러나지 않아?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고, 그들만의 언론 권력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고. 그쵸? 우리는요, 반드시 제가 이번 정부에서 이 개국보훈 싸움에 있어서 언론 개혁, 여러분들 언론 개혁 반드시 할 거예요. 그 언론 개혁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하듯이 조중동 불매 운동을 하자고요. 조중동에 광고하는 리스트를 싹 뽑을 겁니다. 매일 업데이트해 갖고 저희 개국본에서 앞으로는 조중동 광고 불매. 저들은 돈줄 끊기면 끝나요. 우리가 이번에는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조중동에 광고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비판하고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이어나가면 저들은 돈줄 끊기면 끝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론 개혁 우리가 아무리 개혁하라고 떠들어서 안 됩니다. 조중동 돈줄을 끊기 위해서는 조중동에 광고하는 그 광고 업체 리스트를 우리가 퍼날르고 민주시민들이 연대해갖고 절대 그 업체에게 가서 댓글 쓰고 그러면 저것들이 또 우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겠죠? 자발적으로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저들은요,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은요, 돈줄을 끊으면 돼요. 돈줄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독해져야 돼요. 일본 불매운동과 함께 대한민국의 토착 외신, 이것도 일제 불매운동에 들어가네요. 왜 외신에다가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광고를 합니까? 대한민국 기업들 정신 차려야죠! 왜 국내 언론도 많은데 왜 외신에다가 광고를 합니까? 왜 외신에다가 국민의 세금을 퍼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자는 거잖아요! 심상정 버전이었어요. 예. 그러면 안 되자는 거잖아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신에다가 광고를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국본에서는 조중동과의 전면적인 전쟁, 언론 소비자 주권, 시민연대, 언소주와 함께 개국본이 반드시 조중동에다가 광고하는 업체의 리스트를 매일매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갖고 퍼날르기 운동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개싸움은 개국본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그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국민이 나서야 돼요. 언론 아무리 입으로 개혁하라 그래도 안 돼요. 돈줄 끊는 수밖에 없어요. 돈줄 끊으면 돼요. 돈줄 끊으면 그 기업들이 광고 안 하면 걔네들 기사, 걔네들 자연스럽게 망가져요. 그러면 경영권 바뀌고, 경영권 바뀌어갖고 이제 진정한 언론들로 나올 수 있는 거고, 돈 없으면 종편 자연스럽게 폐지하는 거예요. TV조선 채널A, JTBC, JTBC는 잠깐 보류. TV조선, 그 다음에 채널A,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방송에 광고하는 업체 리스트를, 신문, TV, 광고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꾸준히 불매운동하면 돼요. 불매운동하면서 그 업체에다가 계속 여러분들이 댓글 달면 안 돼요. 그, 댓글 달면 돼요. 그 업체에 들어가갖고, 언제까지 조중동, 기업에 광고할 거냐. 불매운동 들어간다. 우리가 언론과 싸울 수 있는 거는 돈줄 끊는 게 최고예요. 일본이 여러분들 저렇게 우리가 일본을 큰 나라라고 크게 생각하고 우리보다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불매운동 효과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우리가 관광을 안 가는 자체만으로도 일본이 타격을 입잖아요.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돈줄을 끊으면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언론 심합니다. 제가 추석 때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기사를 했더래. 야, 아무리 찌라시라 그래도 YTN이나 연합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빠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보도입니까? 나는 기가 막혀갖고 이것들이 이제 보도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소위 문빠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중파에서 문빠라는 말들이 나와? 여러분들 보셨죠? 다. 눈으로 봤잖아. 난 눈으로 봤어. 연합, YTN, 문빠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해서 미친 거지. 이걸 언론이 아니라 뭐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응? 미친 거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문빠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나는 자막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싶었어. 자막에 문빠라고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자막들을 내보내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나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자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검색어 운동을 하고, 우리가 청원 운동을 하고, 우리가 그만큼 언론도 놀랄 만큼의 응징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쵸?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쓰레기들이
100만 건의 기사를 생산할 때그 100만 건의 기사보다 우리 국민들의 단합이 실시간을 점령을 하고 청원을 하면서 얘네들도 깜짝 놀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언론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우리 개국본에서는 반드시 정정보도 요청을 할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촛불집회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대로 계획사항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하고 저희가 사단법인이든지 하여튼 법정 요건을 갖춰서 정식적으로 저희 대변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놓고 저희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다음에 네, 요 정도만 네, 하고 이어서 검찰 얘기 좀 할게요. 네. 일부, 언론의 어떤 언론 권력,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